예, 안녕하세요. 체크포인트 SE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광수입니다. 오늘 저희 체크포인트 웨비나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주제는 인피니티라고 하는 주제를 이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저그 시작 시간이 10시가 다 돼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체크포인트에서 인피니티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를 브랜딩을 해서 시장에서 이제 세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인피니티라고 하는 내용은 저희 체크포인트의 그 아키텍처 컨셉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을 뒷부분에서 드리겠지만 체크포인트에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전 보안 라인업을 가지고 그 포인트 솔루션에 대응을 해서 하나의 원 벤더로 그 모든 포인트 보안을 하게 된다라면 뭔가 그 시그니처를 공유를 한다라든지 혹은 그 어떤 그 하나의 콘솔을 통합된 하나의 콘솔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인피니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그 과거 환경과 현재 환경, 보안을 하는 사람으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그 과거와 그 현재에 달라진 어떤 챌린지를 잠깐 쭉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과거의 어떤 그 IT 인프라 환경으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어떤 그 본사, 지사, 그다음에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본사, 뭐 IDC.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뭐 네트워크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사실 이런 쪽만 이제 보안을 신경 쓰면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사실 IT 인프라가 너무 다양해졌고 뭐 인프라도 다양해졌고 뭐 네트워크도 다양해졌고 이제 단말도 굉장히 다양해진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이제 PC만 보안을 하면 뭐 되는 그런 상태. 이다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뭐 Bring Your Own Device라고 그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내에 무분별하게 유입을 한다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를 본다라든지 따라서 뭐 이런 BYOD 쪽 관리 대상이 물론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IT 인프라도 뭐 과거에 IDC에 전보다 집중이 됐다라고 한다면 클라우드 SaaS도 있고 IaaS도 있고 여기 보시면 클라우드 벤더도 눈에 보이네요. 뭐 A사라든지 뭐 M사라든지 G사라든지 이런 쪽에 전부 다 IT 인프라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내용이 오늘날에 지금 보완을 하는 담당자나 혹은 엔지니어 분들이 직면해져 있는 그런 챌린지 로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사실 보완이 굉장히 그 요소가 굉장히 많죠. 이미 사실 뭐 클라우드라든지 모바일 단말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더라도 사실 기존에도 너무 많은 솔루션들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뭐 IPS나 뭐 IDS나 방화벽이라든지 뭐더 나가서는 APT라든지 뭐 포렌식 뭐 요런 네트워크 장비들도 필요할 것이고 뭐 엔드포인트도 뭐 물론 굉장히 많은 에이전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 더 많아진 그런 실정인 거죠. 뭐 플랫폼도 뭐 굉장히 다양해졌고 그다음에 뭐 OS도 다양해진 것은 당연하고 뭐 OS 그 단말에 대한 이제 어떤 그 종류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엔드포인트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서버리스 쪽도 이제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기존에 했던 것도 당연히 뭐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컨테이너 그다음에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SaaS라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IoT까지 이제 확장되는 게 IT 그 인프라고 보완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사실 각각의 벤더로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너무
어렵다라는 게 직면해져 있는 그런 현실. 사실 어렵다는 게 막연하게 사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예를 들자면 뭐 엔드포인트에서 통제한 내용을 받고 뭔가 네트워크적인 측면에서 랜더를 사용한다는 거 했을 때 뭐 탐지된 내용이 뭐 다르다 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좀 잘 빈번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랜더에서 탐지한 내용을 가지고 신뢰를 해야 되는지, 혹은 뭐 대학 관계는 또 랜더마다 갖고 가는 것 굉장히 번거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은 솔루션 때문에 사실 업무 과중도 되고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고, 사실 뭐 로그 관리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피니티 넥스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니티는 저희 체크포인트에서 가지고 있는 공간 솔루션 전 라인업을 가지고 이제 아키텍처를 제작하는 콘셉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젠3 시큐리티에서 젠5 시큐리티를 저희가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설명을 드리자면, 그 사실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젠1, 2, 3, 4, 5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미래에는 뭐 젠6, 젠7 뭐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지금 오늘날에는 뭐 젠5 시대다라고 하는 게 정설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안 어떤 공격 기술에 대한 어떤 발전이 젠 1, 2, 3, 4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격 방법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그 어떤 기술이나 이런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져야 하는 그런 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젠 1 공격 같은 경우는 뭐 일반 굉장히 단순한 바이러스라고 이제 본다라고 하면, 뭐, 젠2 같은 경우는 뭐, 웜이 될 것이고, 젠3 같은 경우는 뭐, 좀 더, 웜보단 좀 더 나가서는 뭐, 디도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통, 사실 젠3 공격까지는 대응이, 방법이 마련되어져 있는 어떤 그 조직이 많을 텐데, 젠5까지는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게, 보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뭐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챌린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젠5 공격은 뭐 나노 시큐리티라든지, 그렇게 언노운 공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젠5 영역에 들어가는데요. 젠5 영역까지 인피니티에서는 그 커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젠1, 2, 3에서 다뤄지는 뭐 알려진 공격이라든지, 웜 공격이라든지, 혹은 뭐 도스 공격이라든지, 그리고 젠5 공격에서 다뤄지는 뭐 APT 공격이라든지 뭐 랜섬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인피니티에서 탐지하고 관리하고 로깅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면 차단까지 할 수 있는 게 인피니티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가운데 보이시는 그 벤더가 이제 벤더 통합으로 뭐 자르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사실 통합, 콘솔 통합, 로그 통합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15개 혹은 그 이상의 벤더의 콘솔을 열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로그를 그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다라고 한다면, 인피니티 아키텍처를 가지고 통합된 어떤 그 로깅이라든지 정제 편집기라든지 이러한 그 대시보드를 단일화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이런 모든 포인트를 그 관리를 하고 정책을 내리고 정책을 수정하고, 그리고 그 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뭐 차단까지 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를 꾸릴 수 있다라는 게 두 번째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단순히
모니터를 한다라든지 뭐 디텍션을 한다라든지에 그칠 것만 아니고 이제 체크포인트 인피니티 솔루션을 가지고 차단까지 이렇게 100% 할 수 있게끔 아키텍처를 꾸릴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인피니티의 그 세 가지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피니티 넥스트, 예, 저희가 사실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 브랜딩 네임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020년도에 넥스트라고 하는 그런 네이밍이 뒤에 붙었는데 이유는 그 추가된 솔루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는 뭐 클라우드 쪽 예를 들자면 CSPM 솔루션 그리고 이제 뭐 클라우드 방화벽까지만 있었던 게 이제 클라우드 라인업이었었는데 올해부터는 뭐 컨테이너 그리고 이제 서버리스 쪽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솔루션을 저희가 통합을 해서 그쪽까지 이제 커버를 할 수 있게끔 제품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와프 쪽도 사실 와프에서만 그칠 게 아니고 와프 플러스 이제 API 보안까지 할 수 있게끔 제품 라인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뭐 보다 좀 더 나은 기능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몰된 와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API를 통해서 오고 가는 유통되는 뭐 코드라든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탐지하고 차단하고 뭐 물론 엔진은 동적 분석 그리고 이제 정적 분석 할 수 있는 엔진이 탑재가 되어서 그 안에 있는 코드 혹은 파일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에 의해서 안전한 것들만 오고 가고 유통될 수 있게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게 그 인피니티 넥스트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는 지금 우측에 보시는 다섯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뭐 최근에 많이 거론이 되고 제로 트러스트를 디자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피니티를 갖고 컴플리트 완전한 그리고 효율적인 부분 체계를 디바이스 혹은 사람 혹은 데이터 워크로드까지 할 수 있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요. 아, 마이크 지금은 괜찮으십니까? 아, 예. 지금 상태 좀 유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적인 측면을 보자면요. 저희가 체크포인트에서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 보안 제품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라든지 URL 필터링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APT 영역까지 들어가서 그 기존에 있는 IDC에서 필요한 그런 보안 엔진을 저희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클라우드 IaaS 인프라를 보완을 할 수 있는 방화벽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체크포인트가 방화벽에서 출발한 회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게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간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출발이 방화벽 회사로 출발을 했고 예, 소프트웨어 방화벽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떤 그 오픈 서버의 플랫폼에 인스톨해서 그거를 이제 방화벽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그런 컨셉의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뭐 A사라든지 M사라든지 G사라든지 이런 쪽 VM에 그 구성을 해서 그 파이어월링하는 그런 컨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가 IaaS가 되어져 있는 부분은 클라우드에 기축해서 보장을 할 수 있는 방화벽 차세대 방화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돔9 같은 경우는 그 CSPM 솔루션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돔9 솔루션을 가지고 클라우드 상에 운영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혹은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그 가시성을 확보를 한다든지 더 나아가서는 그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그 수정을 하나의 단일 콘솔로 뭐 A사라든지 각각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PCI라든지 ISO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충족도를 할 수 있는 게
동나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람에 대한 보안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예, 사람에 대한 보안, 사람에 대한 인증은 그 어떤 그 신원 확인을 통해서 적합한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그 자산에 접근을 할 수 있는 허용된 그런 사람을 그 골라내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증해주는 그런 인프라와 연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인증된 그 단말이라든지 해당하는 단말을 사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뭐 SaaS 어플리케이션, 뭐 5365라든지 뭐 구글 뭐 G Suite 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적합한 사람을 골라낼 수 있게끔 기능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네, 디바이스 쪽인데요. 네, 전 페이지에서 이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페이지에서는 이제 적합한 디바이스에 대해 골라내는 그런 기능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 그리고 이제 모바일폰 그리고 서버 그리고 그 윈도우 단말까지 그 사내 혹은 사외에서 사용되게끔 적합하게 인증받은 그런 단말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엔진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디바이스에 대해서 제로 트러스트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쪽으로 넘어가면 뭐 데이터가 지금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 그리고 이제 이동 중인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용 중인 그런 데이터가 있을 것입니다.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좌측에 보이시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암호화가 뭐 사용되는 집중 엔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캡슐닥이라고 하는 그런 DRM 솔루션을 통해서 문서 암호화를 진행할 수가 있고 혹은 풀 디스크 인크립션을 통해서 디스크 자체를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이고 인피니티에서 제공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매체 제어라든지 혹은 외장하드 혹은 USB 그 매체 암호화를 통해서 저장된 파일에 대해서 보안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동 중인 데이터, 이제 사용 중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안전한 채널을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서 보안에 취득하지 않도록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LP 엔진 제공이 돼서 사내 주요 자산이면은 통일된 내용 검사를 할 수가 있고 로킹 필요하다는 것 같은 차단까지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괜찮으신가요? 들리시나요,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아,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는 예, 컴플리트 시큐리티, 통합 보안이 핵심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 사람에 대한 네트워크, 클라우드 이런 요소들에서 정말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그 오늘날에 필요한 보안 엔진 혹은 그런 뭐 제품 라인업이 대부분 구비가 되어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 이런 것들에 대한 통합된 로깅, 정책,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그런 컨셉이 인피니티 넥스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컴플리트 시큐리티, 완벽한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뭐 첫 번째 알려진 공격,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제로 트러스트. 사실 제로 트러스트라는 컨셉이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와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컨셉인데 최근에 좀 화두가 되어 다시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 제로 트러스트까지도 EBT로 커버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더 나가서는 하드닝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화벽 혹은 뭐 IPS 혹은 뭐 클라우드 이러한 것들이 뭐 PCI라든지 ISO라든지 HIPAA라든지 뭐 SOX라든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에 얼마나 충족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짓는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면 검증 이런 것까지 강화가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각각이 이제 원 엔진을 붙일 수가 있고 전부 다 제공을 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때를 해볼까요? 보시는 것과 같이 안티 피싱이나 과정 이메일에 대한 안도 제공이고 안티바이러스 안티바이러스는 엔드포인트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 지금 괜찮으십니까 혹시? 아, 예. 아, 네네. 네, 그러면 일단 네트워크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빨리 진행을 하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모바일, 네트워크, 이제 매니지먼트 포인트 솔루션에 대한 벤더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는 화면입니다.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죠. 각각 콘솔도 다르게 사용을 해야 되고 계약도 다르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지금 무관 관리자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챌린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체크포인트 인피니티를 이용해서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니지먼트가 저희 체크포인트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점점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 2020년부터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제공이 되고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서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매니지먼트가 이제 SaaS 형태로 클라우드로 제공이 됩니다. 그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댄하고 이제 로만 각각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보안 담당자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로만은 저희 체크포인트 인피니티를 사용을 하는 그런 그 엔지니어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댄은 그 일반적인 그 솔루션을 사용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만 같은 경우는 그 관리해야 되는 네트워크 벤더도 뭐 혁신적으로 적게 관리만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엔지니어 보유하고 있는 엔지니어 그냥 로만이나 된 이제 팀장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 훨씬 그 사람이라든지 벤더라든지 그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로만이 굉장히 그 적게 갖고 있어도 충분히
오늘날의 그 위험한 그런 보안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그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그 네트워크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서 우선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설명이라기보다 Q&A를 채팅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혹시 있으시면 채팅으로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지금 그 화면에 QR코드가 보이는데요. 해당하는 QR코드에 대해 접속을 하셔서 간략하게 그 설문조사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캡슐 워크스페이스가 캡슐 워크스페이스가 윈도우 10 환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채팅으로도 답변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예, 그리고 그 워크스페이스가 그 PC 쪽으로 가게 되면 DRM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로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페이스가 윈도우용 그리고 모바일용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제공이 되는데요. 그 양쪽 디바이스 간에 어떤 그 문서 공유라든지 그 예를 들자면 뭐 윈도우에서 암호화한 내용을 가지고 동일하게 그 모바일 쪽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고 있는 그런 컨셉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캡슐 워크스테이션, 뭐 캡슐 워크스페이스는 기존에 저희가 이미 그 보유를 하고 있었던 솔루션이고요. 신규 솔루션은 아닙니다. 추가 질문사항 없으시면 웹이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